왓썹프로 안녕하세요. 윤유민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지만 장비값이 너무 비싸서 혹은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서 혹은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서 해보지 못했던 동넥을 가져왔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도 동넥 장비를 세팅하게 돼서 이틀간 플레이를 했고요. 그 이틀간 플레이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 번 수초를 통해서 지금 현재 스킬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동넥에 대해서 리뷰를 하셨지만 그분들이 리뷰한 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수초를 통해서 저도 저 나름의 스킬트리를 완성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더 좋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제 필요에 의해서 이 스킬트리가 완성이 됐고요. 다른 분들은 이 스킬트리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스킬트리가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되고요. 이 스킬트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더밥이 필수입니다. 함성을 외쳐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집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를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스탯, 장비, 스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제가 리뷰할 동넥은 현재 91렙이고요. 힘 미는 장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탄력에 모두 준 상태입니다. 기본 장비를 보시면 힘이 요구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횃불과 애니참 그리고 나머지 뭐 참들로 커버가 됩니다. 힘을 찍지 않아도 되는데 힘을 제가 42개 힘을 좀 찍었어요. 왜 찍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압 장비로 모너클을 착용하기 위해서 힘을 어느 정도 맞춰준 겁니다. 힘을 어느 정도 맞췄고요. 156까지 맞추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장비를 다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힘은 장비빨 포함해서 156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육성하는 동넥은 시전 속도 77%로 데크롬에서 10프레임인 75%를 세팅한 겁니다. 그리고 독 기술 피해 플러스 45% 적의 독 저항 마이너스 95% 세팅했습니다. 트랑 3종 세트를 착용하고 나서 독의 저항을 최대치까지 지금 깎아내린 겁니다. 더 이상 적의 독 저항을 깎지 못합니다. 수수께끼를 포기하게 되면 더 깎을 수도 있겠지만 수수께끼를 포기하는 순간 사냥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팅한 이 마이너스 95%가 맥스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압을 했을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압을 하게 되면 시전 속도는 똑같이 77% 프레임 충족하고요. 여기를 봐주셔야 됩니다. 화염 기술 피해 플러스 50, 적의 화염 저항 마이너스 50입니다. 왜 이렇게 세팅했는지 스킬트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동넥의 기본 장비인 데스앱을 들고 있습니다. 왜 데스앱이 기본이냐? 밑에 옵션을 보시면 적의 독 저항을 마이너스 50%까지 깎아줍니다. 거기에 저는 55 독각 조어를 박아서 적의 독 저항을 마이너스 55% 깎아주고 있고요. 투구는 독과 뼈 기술 플러스 3에 시전 속도 20, 홈이 2개 있는 매직 투구에 복각 조어를 2개를 넣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10%를 더 챙겼습니다. 목걸이의 경우에는 시전 속도가 15%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시전 속도 75%인 10프레임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캐가 15% 이상 붙어있는 패캐 아뮤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방패, 장갑, 벨트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트랑 3종 세트를 착용을 했고요. 갑옷은 빠르게 사냥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반지의 경우에는 패키 프레임을 10프레임으로 맞추겠다라고 하시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패키링 양쪽을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48 이상만 되면 11프레임을 맞추실 수가 있는데 저는 프레임으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패키링을 착용했고요. 패키링은 저항이 많이 붙어있는 패키링을 선택하시기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걸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패캐링이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츠는 으뜸 독 파괴참을 사용하더라도 독 저항이
마이너스 70%가 까지기 때문에 그 70%를 메꾸기 위해서 캐럿 부추를 선택했고요. 캐럿 부추는 독조항이 40에서 70까지 붙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7%짜리 스캐럿 부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독과뼈 기술로 도배를 했습니다. 총 8장 세팅을 했고요. 제가 독 파괴참을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파생에는 독 저항 몬스터가 없어서 독 파괴참을 지금 들고 있지 않고요. 다른 사냥터로 사냥을 갈 때는 7참 하나를 빼고 독 파괴참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밑에는 올레지 5짜리 스몰참으로 세팅을 했고 횃불과 애니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수압 장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압 장비는 6속핵 크리스탈 소드에 확각조열 6개를 박아서 화염저항 마이너스 30%를 무기에서 챙기고 있고요. 4손 모노크에 확각조열 4개를 박아서 여기서 화염저항 마이너스 20%를 또 챙겼습니다. 이유는 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기에서 30, 방패에서 20, 화염저항을 50%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소환에서 저는 힐을 하나도 찍지 않았습니다. 목과 뼈에서는 맹독단도 마스터, 맹독 폭발 마스터, 맹독 확산 마스터입니다. 이게 데스웹을 들었을 때 스킬 레벨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시체 폭발을 사용하기 위해서 화염 9월로 세팅을 했을 때입니다. 이빨은 하나만 찍었고요. 시체 폭발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뼈가봇은 하나만 찍고 지금부터 랩업을 하면서 뼈가봇을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90에서 91렙 업을 하면서 하나를 더 찍어서 현재 2레벨이고요. 저주는 일목은 다 하나씩 찍었고 저항 감소만 함성을 외치고 나서 65%로 세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목은 하나씩만 다 찍은 겁니다. 시체 폭발을 사용하는데 왜 확각 주어를 이렇게나 많이 세팅을 했느냐. 아시겠지만 시체 폭발은 화염 데미지 50%와 물리 데미지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염 저항을 최대한 낮춰서 화염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한 겁니다. 융병 장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온 골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나 수급을 위해서 홍차를 들어서 마나 수급을 하고 있고 갑옷은 에테인네, 후구는 안다리엘의 두개골, 랄작 뚜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의 모든 캐릭터가 메인 무기를 들고 수업을 했을 경우엔 소직과 영혼을 세팅하는 게 기본인데 저는 소직과 영혼을 포기하고 부월작을 한 무기와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오더바바를 가지고 있고 인첸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방에서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투를 포기한 거고요. 용병한테 에테 콜블 통차를 들려서 마나 수급을 하면서 동시에 인첸소서로 인첸트를 쏴줘서 데미지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립니다. 어떤 식으로 사냥하는지 사냥터로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캐릭터를 불길의 강으로 끌고 와서 버프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피통과 마나통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더바바로 함성을 외치게 되면 네, 피통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용병의 데미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의 데미지. 자, 용병의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몹을 사냥할 때 좀 더 빠르게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뼈가 몸만 돌리고 출발하면 되죠. 북네크의 사냥 방식은 이렇습니다. 텔레포트로 뛰어서 저주 뿌리고 맹독 확산 뿌리고 몹을 다 잡고 나서 그 이후에 파밍을 하는 형식으로 사냥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좀 사냥 방식이 다릅니다. 일단 저주를 뿌리고 맹독 확산을 뿌린 다음에 바로 무기를 수합을 해서 나머지 잡몹들은 10폭으로 빠르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사냥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까지 이렇게 뛰셔서 저주 뿌리고 맹독 확산 수업하셔서 10폭으로 정리. 이런 식으로 지금 사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주 뿌리고 맹독 확산 수업하고 10폭으로 나머지 잡목들 딱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저주 뿌리고 맹독 확산 수업해서 10폭으로 정리.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주 뿌리고 맹독 확산 수업해서 시체 나오면 바로 10폭으로 정리. 자,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면 되고. 저주 뿌리고 맹독 확산, 저주 뿌리고 맹독 확산, 저주 뿌리고 맹독 확산, 죽으면 바로 10폭으로 정리. 자,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독의 군주 친구들이 잘 안 죽잖아요. 친구들이 화염 저항 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화염 파괴참을 들고 다니면 저 친구들도 잘 죽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현재 그냥 사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마리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보스몹을 잡을 때는 저항감도 뿌려주고요. 그냥 도구로 이렇게 돌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삐걱삐걱 거렸는데 실제로 손에만 익히시면 저주 뿌리고 바로 맹독확산하고 수압해서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지금 3인방에서 지금 제가 사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육성해보고 싶은 동네크를 지금 레더 2 시즌이 끝나가는 현 시점에는 누구든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고요. 다 개정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기존에 있던 스킬트리를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처럼 각자 본인한테 맞는 스킬트리를 개발해서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실제 이렇게 사냥을 해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몹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계정이신 분들은 해보시고요. 만약에 다계정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스킬트리보다는 소집을 들고 영혼을 들고 함성을 외치고 사냥하는 기존에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공략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익민이었습니다.